여러분 안녕, 안녕하세요. 요즘에 영상이 업로드가 많이 되지 않아서 혹시 걱정하셨나요? 살짝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DM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최근에 생방송을 한달 정도 쉬고 있어요. 되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조금 겹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더니 멘탈이 나가버려가지고 그렇게 방송하는 것보다 약간 쉬었다가 다시 파이팅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원래라면은 생방송은 한달 쉬고 약간 녹화하는 방송으로 유튜브를 조금씩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쉬는 김에 그냥 너무 푹 쉬게 돼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. 원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3년 가까이 스토커로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고소를 했고 올해 4월 달에 출소를 했는데 그 출소한 뒤로도 연락이 계속 와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멘탈이 조금 많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꾹꾹 참으면서 방송을 하다가 이제 그게 펑 터져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이거 딱 잠깐 그제 인생에 있어서 약간 마침표? 마침표? 아니 마침표 쉼표가 필요하다. 아 마침표만 쉼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야외 콘텐츠나 배그랑 이것저것 섞어서 쉰 만큼 다시 파이팅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댓글에다가 혹시 Q&A 궁금한 거더 남겨주시면은 좀 재밌는 구성으로 Q&A도 만들어 오겠습니다. 그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. 다시 파이팅하겠습니다. 어떻게 끝내야 되지? 이게 뭔가 녹화 영상을 잘안 찍어봐가지고 마침 옆에 지나가는 코코 레오는 안 보이고 안녕 코코 썸네일 찍을까? 응? 하트 아 귀여워. 레오도 보여드릴까? 레오야 너구리. 몸무게를 재봤는데 코코랑 몸무게가 똑같더라고? 에오야 이게 자다가 될거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안녕